지금 안동 데일리에서 서울구치소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영안의 몸으로 갇히신 서울구치소에 와 있습니다. 우리 요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지금 부당함을 알리는 선생님이 계셔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소개부터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지금 시작된 것이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날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2017년 10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네, 뜻밖의 조충렬 우리 안동 데일리 기자님이 오셨네요. 그래서 갑자기 인터뷰 화면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출연하게 되어서 또 설레이고 또 사실을 알릴 수 있다는 거, 거기서 잠깐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모임의 대사모죠. 장민성 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시고 헌재에서 어이없는 판결이 내려졌죠. 그 판결도 저희가 분명히 들었는데 파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이제 구치소로 오셨는데 언제부터 지금 이렇게 여기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셨나요? 네, 저는 이제 각하님 청와대에 계실 때는 국회, 대한문, 여의도 국회죠. 대한문, 헌법재판소 주로 다니다가 또 이제 각하님 사저에 오신 날, 또 함께 사저에 있다가 이곳으로 오신 날부터 계속 각하님하고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이제 1년 된 날이었습니다. 어저께가. 이렇게 사업을 잠시 접고 또 가정도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깊은 여러분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초토화식으로 영혼이 지금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학생들, 아이들의 영혼이 지금 사로잡혀서 저 사기꾼들, 정치판의 폐륜아들 그렇습니다. 정치판에 저는 독거미라고 합니다. 독거미는 자기 어미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정치판에 정말 간신배들, 이들이 추측이 되어서 반란군과 동조해서 좀 전에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게 사기, 조작, 거짓 포장,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파면, 법조 사기지요. 그리고 살아계신 대통령이 엄연히 계시는데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수도 불법 사기 조작 보궐 조기 대선을 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날 때 어른들께서 양심의 가책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지요. 제가 이제 하도 그 뒤에서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뒤에 좀 봐주십시오. 이어서 하십시오. 양심이 움직이고 양심과 함께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것입니다. 존경함없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이곳 제 뒤에 담장 넘어요. 저곳 서울구치소에서는 현재 대통령 되시는 박근혜 대통령 각하님께서는 여성의 몸으로 홀로 고군분투하시면서 싸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찌 양심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은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선 이 사태가 모든 게 원인 무효다. 누가 누구를 죄를 심판합니까? 국민 여러분, 법을 함께 지키자고 김수남이라는 사람을 각하님께서 임명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으로요. 그런데 김수남이는 결국 각하님을 불법 감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손석희가 누굽니까? 지금 기자님이 오셨던 것처럼 방송 언론 전파를 타고 대한민국 각 가정에 TV로 방송을 타는 그런 기자입니다. 아나운서입니다. 이 새끼는 거짓 포장으로 대한민국 각 가정에 침투해서 완전히 위대하신 국민들의 가정에서 완전히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홍석현이는 어떻습니까? 홍석현 아들 홍정도 다도 이들이 언론 방송으로 완전히 거짓 썩은 포장지로 포장을 해서 완전히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박영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썩은 국회의원, 썩은 국회, 폐류나 쓰레기 간신비들이 완장을 채워줬더니 그 썩은 완장으로 완전히 거짓 포장을 해가면서 박근혜 대통령 각하님을 부정, 부패, 부정 축제자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 주십시오. 여러분, 이영렬이라는 새끼는 어떤 놈입니까? 서울 1개 중앙지검장의 새끼가 현직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국정을 청와대에서 하고 계시는 대통령 각하님을 피의자라고 이 새끼가 방송에다 공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작년 요맘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자가 청와대에 계시는 대통령 각하님을 피의자.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칠 때 어떻습니까? 그 상대방은 완전히 속습니다. 아,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부자가 되겠구나. 나는 미래가 있구나. 행복하겠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차, 아차, 내가 속았구나. 저 사람이 사기꾼이었구나 하고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강제 마포를 당한 것입니다. 주권의 상징 박근혜 대통령 각하님께서 인질로 불법 감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 여러분, 움직여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재앙이 시작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함께 태극기 함께 박근혜 대통령 각하님을 중심으로 우리 애국 국민들이 일어나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끝으로 간곡히 간절히 구호 한 번에 치고 호소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함께 살립시다. 박근혜 대통령 각하님을 구출합시다. 여러분, 구출합시다. 구출합시다. 예,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한마디 더 추가로. 네네. 지금 우리 국내 언론이나 지식인들은 지금 침묵하고 있죠. 네. 자기를 지금 벌써 태블릿 PC라는 것이 가짜, 실제 주인도 나타나. 예, 그렇죠. 네, 거짓말에 나타난 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만, 다수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죠. 그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지금 외국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금 그 부당함, 그 다음에 정말 그 제대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ICC에 이제 그 이러한 그 촛불 세력을 그 제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더 단결해서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라는 것을 또 알려야 되고, 그렇죠?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아직 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해외에, 외국에 국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하고 그다음 해외에 있는 그 우리 국제사회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분들이 양심, 아까 전에 양심 말씀하셨는데 정말 양심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양심적으로 지금 세계에서도 한국의 그 정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우리 국내인들하고 그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 한마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급작스럽게 미리 양해를 사전에 구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자님 뵙기 때문에 짧은 제 어떤 의견이지만 그 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죠. 그러니까 어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기란 것은
사기는 완전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그 사기는 이제 결국 아 이게 사기였구나 이제 발각되고 이제 드러납니다. 그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점차적으로 이제 깨어나시고 계시는 거죠.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육계 정교조 그리고 그 이제 어떤 우리 사회 전반에 있는 민주노총 그리고 TV 방송 많은 언론노조 방송 언론노조 그리고 위장 시민 단체들 정부죠. 그렇죠. 그다음 여성 단체니 또 사회 단체들이 어느 순간 하루 아침에 저는 이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면서 병을 앓듯이 암이란 병이 올 때는 갑자기 암 이렇게 오지 않고 점진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마 이게 오래 전부터 침투해서 그 아주 못된 사람 있죠. 유럽의 안토니오 그람시가 진지지라는 아주 그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추종하고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 그러니까 좀 전에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오래전부터 기획해서 각 분야별로 침투해서 어떤 통째로 어떤 지난번 이슈화가 됐던 수학여행 때 우리 안타까운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거를 그 아이들의 목숨으로 가공하고 슬픔도 가공하고 포장하고 막 이렇게 선동하는 것이죠. 부추기고. 그런 점들이 상당히 이번에 많이 나타났다. 참 이상하다. 이런 것이고요. 저는 소식과 지금까지도 좀 전에 간판 보셨겠지만 쭉 날짜별로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조기 선거는 무효이고 또 대통령 선거는 12월이고 그거는 변함이 없고요. 또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전 세계가 하나하나 참 대한민국이 OECD 뭐 그 경제 대국이라고 10위 안에 든다는 그런 대국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참 아이러니한 나라다라고 해서 지금 서서히 지금 이제 외신에서도 이렇게 다가오고 좀 뭔가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걸 생각하면 어제도 제가 미국 대사관에 가서도 봤지만 1950년에 미국에서 도와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처럼 지금 위기입니다. 저는 이 위기에서 또 더욱 굳건하게 일어서지 않을까. 박사님께서도 곧 구출되시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셨다가 청와대를 완전히 몰아내고 청소해서 박사님을 다시 모시고 안전한 더욱더 안전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전진할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 올린 대로 하루아침에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사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사회단체 또 언론 또 입법부 사법부 심지어 행정부에도 침투해서 배신자들이 이참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배신자들 여러분 치가 떨립니다. 사나이로서 저 남자로서도 부끄럽지만 어떻게 여성인 대통령 각하님을 저렇게 훼손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이 방송이 해외에 계시는 또 우리 국민들께 방송이 되고 또 외국 우리 지구촌 가족 여러분이 시청하신다면 대한민국을 지금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심의 끈을 계속 지켜주십시오. 지금 현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 각하님께서는 이곳에 인질로 불법으로 감금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우선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함께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분이 바로 국기되십니다. 주권의 상징이십니다. 여러분 함께 지킵시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최근 일이죠. 국부 되시는 이승만 대통령 각하님께서 전 세계의 문화 지도를 바로 이 땅에 또 가지고 오셔서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고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제2의 건국하셨던 조국 군대와 영웅 박정희 대통령 각하님 그리고 지금 이 모든 문화 이 모든 사회 문화 뿌리가 바로 5, 6, 7, 8 때 영부인이셨던 바로 국모 되시는 유경수 여사님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자녀 되시는 바로 대한민국의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각하님 이것들을 훼손하려고 하는 저 기획된 못된 반란 세력들 이들을 격파합시다 여러분.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안동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대사모의 장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힘찬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